숙종이 친구들 색지, 꼬지막대, 로란지, 끈, 테이프, 스티커 준비해요. 오늘은 바람에 날리는 연을 만들어 볼게요. 색지를 준비한 뒤에 색지의 길이만큼 나무막대를 잘라서 준비해요. 나무막대를 십자로 놓은 뒤에 끈을 묶어 고정시켜 줄게요. 끈의 한쪽은 짧게 잘라 정리하고 다른 한쪽은 손잡이가 되게 길게 남겨둘게요. 색지 위에 십자 모양으로 고정시킨 나무 막대를 올려준 뒤에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바람에 흔들리는 꼬리도 만들어 줄게요. 노란지처럼 두께감이 얇은 종이를 나무 막대의 가장 아래쪽에 감아서 붙여줄게요. 이제 색지를 연 모양으로 접어 볼게요. 뼈대의 사이 네 개의 모서리를 안쪽에 중앙을 향해 접어 내려 줄게요. 옆 모양을 만들어 가면서 테이프를 이용해 풀어지지 않도록 붙여가며 만들어요. 이제 연의 모양이 다 만들어졌어요. 앞면에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스티커를 붙여서 아이들만의 연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연 완성! 숙종이 TV